자, 5승에 도전하는 양지연 씨가 다음 순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양지연 씨는 4살 때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고 13살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진출해서 한국 가수 최초로 101년 전통의 일본 콜롬비아 레코드사로부터 데뷔 제안을 받았고 양지연 씨 이름으로 팬미팅 공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반한 감정이 일어나서 결국 양지연 씨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즈음에 메르스를 비롯해서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나 국내에서도 설 무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퇴직금까지 투자하셨고, 어머니는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면서 힘들게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양지연 씨는 부모님께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각종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했습니다. 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열심히 도전을 했는데, 그 지나친 자신감이 독이 됐습니다. 결국 모든 오디션에서 아픔을 겪고 많은 반성을 했다는 양지연 씨.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했고 오늘 대망의 5승에 도전합니다. 네, 도전 꿈의 무대는 출전 가수들에게 매주 우승을 할 경우 5번의 무대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이래저래 마지막 무대가 될 텐데요. 오늘 소감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네. 정말 모든 걸다 포기하고 저에게 뒷바라지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에게도 항상 제가 못다 했던 말을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꼭 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네, 아유 가슴 뭉클해집니다. 네, 아버님도 지난주에 4승 후에 축하도 많이 받고 격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업무를 못볼 정도로 잠을 못잘 정도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게 지낸 걸 몰랐다 응원한다고 특히 또 저의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네. 네, 충청도에서 많은 분들과 또 저희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양산 지역에서 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잠을 못잘 정도로 응원 전화하고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님도 이래저래 5주 동안 이 자리를 계속 지켜오셨는데 마지막 무대입니다. 어떻게 초반에는 노래를 좀 하시더니 이제는 노래를 네. 어떻게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노래 아니, 하십니까? 오늘도 안할 겁니다. 아, 네네. 아들을 위해서. 다음에 아들에게 반주 있을 때할 온전히. 겁니다. 네. 자, 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네, 지원아 지금까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오늘 노래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많은 분들께 위안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노래로서 앞으로 이제 다시 위안을 줄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자, 5승에 도전하는 양지연 씨의 각오도 궁금한데요. 네. 네, 정말 제가 인사말처럼 겸손하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노래하는 그런 가수가 꼭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 보니까 벌써 눈물이 그러게 그렁그렁합니다. 말이에요. 노래 네. 잘할 수 있겠죠. 오늘 부를 곡은 전미경의 사랑은 강물처럼입니다.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간대죠. 머무는 시절도 있지만 사랑은 흘러서 영원으로 간대요. 가끔씩 다투면 쉬기도 하지만 흐르는 강물은 서두르지 않아요. 잠시 머물며 서로를 가져도 영원히 흐르는 우리의 시간들 순간만을 사랑하지 말아요. 저 강물처럼
이제 해줘요. 흐르는 강물은 서두르지 않아요. 잠시 머물며 바람이 불어도 영원히 흐르는 우리의 시간들 순간만을 사랑하지 말아요. 저 강물처럼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